명수품. 자, 그러면 시사박 영어 1. 맞지? 3과 지금 나갈게요. 3과 첫 번째 문장에 moderator부터 돼 있는데 moderator가 뜻이 뭔지 아나? 진행자.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moderator라고 해요. 그걸 알아놓으세요. 진행자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맞지? 보면은 welcome to the high school debate show. 뭐 이거는 해석 안 할게. 맞지? 뭐 왔으면 환영합니다 하고 나서 today's debate topic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볼게.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라고 되어있지. 맞지? 오늘의 토론 주제는 뭐다? 여기 product placement. 이건 뭘까? 작품 소프. 자, 일단 product가 작품이야? 제품이지. placement가 뭐야? 배치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야? 제품 배치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제품 배치인데 쉽게 말해서 resolution is 어떻게 돼 있는데 product replacement 돼 있는데 준호야 resolution 무슨 뜻일까? 해결책. 해결책이죠. 해결책은 뭐야? is 하고 땡땡 나와있지. 뭐라고 나와있는데 제품을 배치하는 것은 반드시 뭐 되어야 된다는 거야? 금지되어야만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 안에서의 주어 나오고 동사가 얘인데요 수동태로 쓰였네요. 맞죠? 금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From television show, TV show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품 배치라는 것이 얘들아 그런 배치가 아니야. 어느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는 PPL 같은 거야. 그러니까 TV 광고에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알지? 갑자기 막 삼성 휴대폰 막 들여다보고 알지? 그런 거 갑자기 휴대폰 막 물에 씻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제품 배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응? 아, 앞에 화면에 나갔어? 야, 잠깐만. 계속 볼게. 밑에 부분 보면 For your information, 너의 정보를 위해서, 맞지? 너의 정보를 위해 Product placement, 자 주어죠. 제품 배치는 뭐라고? Is a form, 형태다 라고 되어있지. 당연히 동사고 form이 보어죠. 맞죠? 무슨 형태인데? 광고하는 것에 되어있죠. 아까 얘기했죠? PPL이라고. 알겠지? PPL. 근데 광고의 형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됐죠 나오죠. 자, 세정아 대답의 명사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의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자, 이 대사는 무슨 접속사야? 그렇지. 체크하세요. 형접이죠.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advertisin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대부터 가로 체크해놔야지. 이 형용사절 접속사 대부터 해서 뭘 꾸며줘? 앞에 advertising 꾸며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는 뭐냐면 근데 되지 맞지? 그 다음부터 뭐야? 동사 나오죠? 뭐 하고 있는? involved 포함하고 있는 뭐를? inserting. 자, 여기서 inserting은 동사가 아닙니다. 맞죠? 동사 다음에 식구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 ing가 왔으니까 이거 뭐겠어? 동명사겠지? 맞지? 포함하고 있는 뭐를? insert가 원래 삽입하다 뜻이거든? 그래서 삽입하는 것을 이렇게 되지. 맞지? 포함하고 있는, 삽입하는 것을 제품을 어디에다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에다가 되지. 뭐와 함께? With the intention. 어떤 의도와 함께 되어있죠. 맞죠? 단어 정리집 옆에 펼쳐놓고 같이 정리하면서 해석하세요. 알겠죠? 단어도 모르는 거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야 되니까. 알겠지? intention은 의도죠. 의도. 맞지? 의도. 어떤 의도와 함께 되어있지. 맞지? promote가 원래 원형인데 promote 뜻이 뭐냐면은 홍보하다라는 뜻이죠. 맞죠? 홍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의도와 함께 뭐하는 것에? 홍보하는 것에. 뭐를? 그 제품을 또는 브랜드를 되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대절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대절이고 대절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체크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그게 다 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쌤이 체크해주는 것도 다 정리해놔.
됐나요? 됐나요? 계속 볼게. While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체크해 놓읍시다. 알겠죠? While부터 여기까지. 와일부터 어디까지? 여기 프로덕트까지 체크해 놓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보통 뭐가 정상이야? 이건 적지 마라. 보기만 해라. 와일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항상?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지 맞지? 근데 주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낯설어. 해석이 헷갈려 맞지? 자 이거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와일 하고 나서 주어가 나왔겠지? 당연히 뭐겠노? 프로덕트 placement였겠지, 맞지? While product placement was 뭐 되었다?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이렇게 되어 있었었지만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었었지만 우리가 뭐 되었기 때문에 주어가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중복이 되잖아, 맞지? 아, 뒤에 주어도 product placement 아이가 앞에 주어도 product placement 아이가 맞지? 두 번 쓰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주어를 생략합니다. 얘를 빼버리죠. 이 어디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product placement 얘를 빼버리죠. 맞죠? 얘를 빼요. 자 그럼 질문 세정아 was 없어도 proven만 보면 이미 이해되잖아 맞지? was가 별 뜻이 아니라 proven 원래 원형은 prove죠. 입증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PROVE가 입증하다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을 뿐인 거잖아. 그럼 입증되다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was가 없어도 생각이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While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blah blah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proven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는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하죠. 맞죠? 이해됩니까? 과거부사 설명을 좀 해주려고 내가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 됐나요? 계속 볼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동안에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뭐 하는 것이? 광고하기 위해서 제품을 맞지? 이렇게 입증이 되는 반면에 제품 배치는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뭐를? pros and cons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뜻을 가지죠. 장단점이에요. 프로스가 장점이고 컨스가 단점이에요. 알겠죠? 장점과 단점. 됐나요? 아직 문장 안 끝났습니다. 제품 배치는 가지고 있다. 뭐를? 장점과 단점을. 맞지? 근데 뒤에 ing 자 요거 앞에 볼래요. 내가 얘기했을 거야. 자 조합을 얘기했지. 저번 시간 강의 때 너네 둘 다 내가 얘기해줬었어. 쉼표 나오고 맞지? 쉼표 나오고 ing 나왔는데 뒤에 동사 없으면 이건 내가 뭐라고 했죠? 세정아 기억나나? 네 뭐지? 분사 현재 분사 ing라고 했죠? 이 공식 얘기했나 안 했나 내가? 했었지 맞지? 그래서 여기 스티어링 여기 부분 체크해놓고 중요하죠? 꼭 봐주세요. 여기 부분 꼭 체크해놓고 봐주세요. 그러면 steering argument over 어쩌쩌 되어 있는 여기 부분에서 STIR 요거 원형의 뜻이 뭐냐면 그냥 STIR이 뭐냐면 휘졌다야. 이게 휘졌다 라는 의미. 막 휘젓는 거야. 알겠지?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하면서 휘저으면서 이 말이지. 뭐를 주장을 뭐에 대해서, 자, over는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뭐에 대해서, whether or not it should be kept. 해서 그것이 뭐 되어야 되는지,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under control. 통제 아래에 말이죠. 자, 요거 질문. 일단, 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should be kept 해서 수동태 동사 쓰였죠. 맞죠? 수동태 체크해 놓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세정아 it should be kept 해서 it이 뭔데? 장단점 product placement 맞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제품 배치라고 하는 것이 뭐 되어야 된다는 거야?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통제 아래. 자, under control. 통제 아래. 통제 아래에 유지되고 있다. 통제 아래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는? 아니, 생각을 합시다. 통제 아래에 유지되고 있다잖아. 모르겠네요가 아니라 이건 한글이잖아. 한글의 의미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해. 해석 다 해줬잖아. 제품 배치하는 것이 통제 아래에 유지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영어식 표현인데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내가 혹시나 이해가 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짚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휘저으면서 어떤 주장들을 뭐에 대해서 그 제품 배치가 통제 아래 이렇게 통제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얘기하는 거야? 좋다, 장점이 있다 해가지고 하작하고, 누구는 나쁘다 해가지고 하지 말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세정아, 이해가나? 나, 그래서 우리는, 세정아, 해석 한번 해보자. 우리는 들을 거다. argument. 주장. 자, 정리하세요. 단어 모르면. 알겠죠? 정리해놓으세요. argument. S 빼고죠. 당연히 원형은 주장 또는 논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논거란 말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주장이라고 합시다. 우리. 네. 다시. 자, 이제 우리는 들을 것이다. 부여 주장을. 두 주장으로부터. 사이드는 측면이죠. 자, 여기서 측면이 뭘 의미할까, 세정아? 반대편. 그 양측을 말하는 거지, 맞지? 요거 이해됐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장. 네, 계속 보겠습니다. 팀 한울 돼 있죠, 맞죠? 여기서부터 하늘, 이제 하늘. 계속 볼게. 우리는, 자, 여기 주어 나왔죠? 우리는 주장합니다. 맞지? 주장합니다 하고 나서 지금 뭐가 나왔죠? 대절이 나왔죠? 질문, 준호야, 무슨 접속사예요? 명사절.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아, 주장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주장했겠죠. 맞죠? 폰트 크기를 좀 줄일게. 선생님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줄였으면. 자, 이거 주워줘. 이게 맞나요? 자, 이거 혹시 너무 작니? 너무 작나? 준호 보이나? 오케이. 자, 주장했다. 뭐를 주장했는데?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 배치하는 것이 어디에서? TV쇼에서 반드시. 자, 주동사 나오면 동사 나왔죠? 반드시 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동태 나왔네요, 맞죠? 수동태. 금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냥 조금만 줄게. 됐나요? 그래서 볼게. We maintain 에서 우리가 주어져 봤죠. 우리는 뭐 합니까? 유지를 합니다. 뭐를? 우리의 위치를. In order to 체크해 놓으시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죠. 맞죠? 뭐 하기 위해서? Defend.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를? Right. 시작해서 right는 오른쪽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권리라고 하죠. 맞죠? 자,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권리를 뭐에? General public 돼 있는데 일반적인 대중의라고 돼 있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자, 봐봐. 일반적인 대중이 나왔는데 그거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대중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죠? 이런 경우 심표 찍고 뭘 해요? 그걸 꾸며주는 내용이 쏙 들어가요. 요렇게. 이해가니? 즉, 이 말이죠. 즉, mainly, 주로 텔레비전 시청자인, 이 말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근데 이 텔레비전 시청자 다음에 후 나오지? 질문. 세정아, 네. 이 후는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접속사예요? 명사절. 어허,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요? 명사절.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 후죠, 맞죠? 자, 얘가 꾸며주는 것은 당연히 뭘 꾸며줄까? 앞에 있는 viewers를 꾸며주겠죠, 맞죠? 이 시청자들이 누구냐면 are also product consumer. 그들은 누구냐면 또한 뭐인? 그 제품의 소비자인, 이 말이지. 됐나?
대답 볼게. 이 제품 배치라고 하는 것이 맞지? Does not extend에서 extend가 뜻이 뭔지 아나요? 적어 놓으세요. 확장하다, 늘리다, 확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도 알겠죠? 확대하다, 확장하다, 늘리다, 알겠죠? 자, 다시 제품 배치가 뭐하진 않는다? 확장을 또는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Benefits, 이득을 누구한테? 일반적인 대중한테. 하지만 오히려 자 여기서 interfere 나왔는데 동사 나왔죠?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형상펜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Extend와 interfere를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not 세모쳐놓고 but 세모쳐놓고 알겠지?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구문? not A, but B 구문이죠. 맞죠? 그래서 제품 배치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은 없지만 제품 배치는 확장하지 않습니다. 늘리지 않아요. 뭐를? 이득을. 일반 대중한테. 하지만 오히려 뭐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자, interfere, 방해하다는 뜻이죠. 방해를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에. 됐나요? 자, 지금 무슨 관점이냐면 얘들아, 첫 번째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제품 배치하는 게 그렇게 이득이 됐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in this light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light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그냥 진짜 비치겠어? 이게 진짜 그냥 비치겠어? 세정아? 뭘까? 이게 진짜 그냥 빛일까? 입장입니다. 알겠죠? 입장 또는 측면을 말하죠. 이런 입장과 또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이지. 이해가니? 조금 글씨체를 바꿔볼까? 잘 안 보여서. 아, 미안 얘들아 잠깐만. 어? 그거 어디였지? S 아 C A, B, C 오케이 계속 볼게요. 다 적었죠? 정동학생 폰트 좀 봤어. 그 다음 볼게. We부터 해서 우리는 맞죠? 우리는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공을 합니다. 맞죠? 제공을 해요. 뭐를? Free argument. 세 가지 주장을 뭐에 대항해서? 제품 배치에 대항해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제품 배치가 싫다잖아 지금. 맞지? 지금 안 좋다는 입장인데요. 얘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논거가 뭐야? 첫 번째 뭐래? Quality of the show. 이게 첫 번째지. 맞나요? 적어놓으세요. 자, 첫 번째 근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 Deprived choice of viewer. 두 번째 근거죠. 두 번째 근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가 뭐야? The problem of invisible marketing cost 있는데 세 번째. 자, 각각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되고 해석할 때 단어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의 quality of the show 뭐 이게 계속 알잖아 얘들. PPL 제품 많이 나오면 몰입도 깨지지. 아니, 몰입도가 깨지잖아. 갑자기 막 C그램 막 먹고 있고 이러면 약간 어색하잖아. 퀄리티 떨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deprived.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deprived 자체가 원래 원형이 아니죠. 원래 원형은 deprive예요. 알겠죠? 이거 뜻이 뭐냐면 빼앗다야. 빼앗다인데 쉽게 말해서 빼앗긴 겁니다. 이거 PP 과거분사죠. 맞죠? 빼앗긴 선택이죠. 이 PP 과거분사로서 앞에 아 미안 뒤에 있는 choice를 꾸며주는 거죠.
빼앗긴 선택이지. 뭐에? 시청자의.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광고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무슨 문제? Invisible. 보이지 않는 마케팅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결국 마케팅을 하려면 돈이 들어 안 들어? 들지 맞지? 제품 하나 배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자, first point. 한 개씩 한 개씩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first point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뭘까? 첫 번째 근거지. 뭐였는데 아까? quality였지. 맞나 아니가? quality 부분이었지. quality 측면.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서? 그 논거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이고요. 동사는 is죠. 맞죠? 동사는 is인데 우리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대절 나와서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경우 해석하는 거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었지, 맞지? 자,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누구는 뭐다? 뒤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지. 이해되니?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첫 번째 포인트는 맞지? 그 주장에 뭐냐? product placement. 얘가 뒤에 주어지, 맞지? 제품 배치가 뭐 한다는 것이다? defeat 하면은 어렵게 얘기하면 패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없애고 물리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없애다, 물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없애다, 물리치다. 됐나? 없애다 또는 물리치다. 그래서 very purpose 하면 진정한 purpose,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품 배치한다는 것이 뭐 한다는 것이다? 물리친다는 것이다. 진짜 목적을 TV쇼에. 됐지? 근데 뒤에 especially 여기는 괄호를 쳐놓자. 자, 이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라서 쉼표 찍고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맞죠? 특히 those 어떤 것들을 드라마틱한 형태, 드라마 형태에서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those의 밑줄을 쳐 넣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those가 뭔지가 중요하지, 맞지?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알아요? purpose야. 자, those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 얘들아. 그럼 가리키는 것도 복수해야지. 여기서 those는 뭐야? TV 쇼드. 알겠죠? 쇼드를 말해요. 쇼드. 알겠나요? 쇼즈. 쇼즈들인데 뭔데? 드라마 형태니까. 계속 볼게. Primary purpose에서 주요한 목적은, 맞지? 주요 목적은 뭐에서? 드라마에서. 그것은 자, 뭐 하는 것이다? Deliver. 전달을 하는 것이다. 돼 있죠, 맞죠? 전달하는 것이다. 뭐를? 이야기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내가 늘 얘기했지만 기존 위치와 해석 동일하다 했지. 똑같이 해석해줘도 문제없다고 했죠. 맞죠? 똑같이 해석해줘도 문제없는데 단 똑같이 해석은 해주지만 문법적으로 맞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보통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랑 비교하면은 좀 약간 다른 거죠. 맞죠? 그냥 위치랑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거지. 왜냐하면 그냥 위치는 뒤에 불완전하거든. 근데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완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through 위치는 체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through 위치는. 이 through 위치는 당연히 앞에 있는 뭘 꾸며주겠어요? 이야기를 꾸며주겠지. 맞지? 스토리를 꾸며주겠지. 뒤에는? 성과도? 성과도.
응, 다시 해야죠. 우리 시험 보면 다들 하는데 뭐 해야지. 너 맞다. 단어 시험 안 쳤지? 그거 치고 하자. 단어 시험 안 쳤지. 다정한 한다 둘 다? 네. 오케이. 그럼 계속 볼게. 다시 볼게. 주요한 목적은 드라마들의 뭐 하는 것이다? 전달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맞지? 그 이야기가 뭐냐면 meaningful messages.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자, 이게 주어죠. 위치 문장에서의. 맞지? 미안. 갑자기 뒤틀렸다. 미안. 미안. 잠깐 내가 터치 돼가지고.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어디에서? 사회에 대한. 맞지? 의미 있는 메시지들과 그리고 뭐가? 아, 사람들이. 맞지? 얘도 주어지. and로 연결된 겁니다. 그냥 living. 자, 여기서 living도 동사가 아니에요. 맞죠? 이거 당연히 li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여기서 꾸며주는 것이죠. 맞죠? 살고 있는 어디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주어인 메시지들과 사람들이 전달되는 이거죠. 이해 가능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맞지? 근데 어떻게? 그게 뭐냐면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사회, 맞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죠?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뒤에 are deliver 수동태 쓰였죠. 맞죠? 수동태로 쓰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알겠죠? 수동태를 썼다는 것은 뒤에 뭔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드라마의 목적이라는 것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스토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봐봐. 아, 이거 드라마잖아. 너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 아나 혹시? 아, 뭔지는 알지? 막 불륜하는 그런 거잖아. 맞지? 자, 생각을 해봐. 그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풍자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불륜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라, 마누라한테 잘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근데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허구한 날 공기청정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선전 나와봐. 생각을 해봐. 허구한 날 김치냉장고 열어 제껴가지고 김치 막 싱싱하네 이러고 있어. 허구한 날. 응? 맨날 정수기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얼음도 나오네, 좋다 좋아 이러고 해봐.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야. 누가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뒤에 보면 이 뷰어 시청자들은, 맞지? 시청자들은 뭐 한다고? 본다. 뭐를? 드라마들을. 맞지? 근데 그 뒤에 플래닝 나와 있는 거 체크해 두시고 당연히 ing가 나왔고 이 플래닝은 우리가 문장의 동사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ing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인 것을 알 수 있죠. 맞지? 뭐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뭐 하는 걸? to take. 받아들이는 것을 이 이야기들, 그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부부의 세계를 볼 때 마음가짐이 어떻겠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보겠어? 아니란 말이지. 맞지? 뭔가 그래도 드라마를 본다면 거기서 뭔가 주인공이 나와서 뭘 하는 걸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respond 되어 있는데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to take가 우리가 방금 planning 다음에 나왔었지. 맞지? 근데 and respond가 나와요. 맞죠? 자, 근데 이 and는 다음에 respond는 뭐랑 연결을 될까 이 말이지. 이 respond는 동사입니다. to 부정사가 아니라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랑 연결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what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what와 respond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본다. 그리고 뭐 한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그 메시지들에. 자, 그 메시지들이 뭐냐면 꾸며주네요. 맞죠? 그 메시지들이 뭐냐면 그들이 뭐 하는? 전달을 하는 일이 되죠. 여기서 질문. 세정아, 데이가 뭐죠? 드라마.
드라마들이죠. 그렇죠? 드라마들. 됐나요? 계속 볼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해서 이 제품 배치하는 것은 뒤에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On the other hand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진 역접 접속사죠. 맞죠? 반면에 이런 제품 배치는 뭐하고 있다? aims, 목표를 두고 있다 라는 뜻이죠. 뭐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제품을. 맞지? 아니 뭐 공짜로 하겠어. 제품 팔라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니들 알잖아. 신기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에서 막 세정이가 쓰고 나온 모자 하면 막 검색하는 거 알아? 진짜 많이 검색해서 그걸 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these competing goals. 자, 주어가 goals예요. 알겠죠? 주어가 goals인데 여기서 these competing goals에서 competing이 goal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인 거야. 원래 원형이 뭐냐면 compete지. 경쟁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경쟁적인 목표는 이 말이죠. 이해가니? 이렇게 경쟁적인 목표는 clash. 자, 충돌한다라는 동사죠. 충돌을 합니다. 어디에서? 스크린상.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이 말이지. 이해가니? 방송에서.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상충하고 경쟁을,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goals. 자, 요거를 의미 파악을 위해서 줄 꼭 쳐놓으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competing goals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랑 뭐랑 지금 붙고 있는데, 준호야? 진짜 메시지 전달하는 거랑 광고. 세정아, 드라마는 무슨 역할을 하지? 자, 주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스토리라고 했지. 맞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스토리를 뭐 하는 거? 의미 있게 전달하는 본래 목적과 지금 뭐가 싸우는 거야?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제품 배치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한다는 거지, 맞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 뒤에 볼게. 여기 with부터 돼 있는데, 얘들아, 미리 얘기할게. 주어는, 이 그 문장에, 이 긴 문장의 주어는 the show입니다. 알겠죠? show quality, 미안, quality까지 체크할게. show quality suffer. 이게 주어 동사 끝입니다. 그럼 쌤, with부터 여기는요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전치사 묶음일 뿐이에요. 거대한. 알겠지? 같이 볼게. with random commercial brand에서 이게 전부 다 명사죠. random 무작위로 있는 commercial 상업 광고 브랜드는 말이죠. 근데 with 있으니까 주어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니? 이런 무작위의 상업 광고 브랜드와 함께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popping 돼 있는데 얘를 체크하세요. 얘가 ing 나왔지만 문장 맨앞 아니죠. 앞에 명사 있으니까 얘가 뭡니까? 현재 분사겠죠. 원래 원형이 뭐냐면 pop예요. 이게 뭐냐면 튀어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원래 pop인데 pop해서 뭐하고 있는? 튀어나오고 있는. 맞지? 튀어나오고 있는. to steal 뭐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초점을 줄거리로부터 이 말이죠. 자, 요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줄거리로부터 초점을 훔친다. 세정아, 이게 무슨 말일까? 줄거리로부터 초점을 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업 광고가 줄거리로부터 초점을 훔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세정아? 오, 굿.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쉽게 얘기하면은 드라마에 집중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드라마에 집중이 안 돼.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다시 이런 무작위의 상업 광고 브랜드들과 함께 맞지? 뭐하고 있는? 튀어나오고 있는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되게
이런 것과 함께 그 쇼의 퀄리티, 질은 어떻게 된다고? suffer, 고통받는다. 즉,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3과 내용이 사실 1과랑 비교했을 때 진짜 빡세지? 그러니까 3과 내용에는 뭐가 맞냐면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체크할 게 진짜 많아. 그리고 이 장에서 첫 번째 자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맞죠? 각 자질별로 뭐가 우리 주요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오늘 3과에서는 쌤이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겠습니다. 3과 속도 많이 안 낼게. 천천히 갈게. 대신 제대로 봐야 돼. 알겠지? 맨 위에다가 적어 놓자. 알겠죠? 아, 미안. 밑에다 적자. 밑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밑에다 뭐라고 적냐면, 쌤은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여기 3과는, 알겠죠? 3과의 문법 포인트와 해석 유의점을 잘 살펴볼 것. 알겠죠? 근데 뭐를 꼭 살펴봐야 되냐면 당연히 뭘 봐야 되냐, 아, 여기서 주장 또는 논거가 나오죠. 맞죠? 무슨 주장? 우리 PPL이라고 할게. 알겠지? PPL이 좋은지 나쁜지. 맞지? 이거를 명확하게 뭐 SNS 머릿속에 정리해 놔야 합니다. 알겠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그 다음에 당연히 문법적인 부분, 문법적인 뭐냐 포인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과에서, 3과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사구문입니다. 알겠죠? 분사구문과 그 다음 형용사절 접속사 부분 꾸며주는 거 수도 없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병렬구조 많이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뭐냐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 대명사, 뭐 it, they, that, 뭐 those 등등등 맞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봐야 돼요. 알겠죠? 확실하게. 여기가 얘들 PPL이 좋은지 나쁜지,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설명하는 거 꼭 살펴보셔야 되고, 문법적으로 나오는 포인트 요 정도, 맞지? 쌤이 계속 찝어주고 있는 거 꼭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뭐 대명사들이 뭘 가리키는지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읽어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문단 또는 이 글도 쌤이 계속 그걸 짚어주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근데 내가 그걸 안 짚어주고 안 본다? 그러면 해석이 점점 산으로 가는 거야. 따라옵니까? 세정아 이해했나? 네. 준호. 네. Understand?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